야구는 최악의 스포츠예요. 왜냐하면 2020 시즌 타율 꼴찌는 한화예요. 한화 이글스의 팀 타율은 2할 4푼 5리예요. 이는 안타를 칠 확률이 24.5%란 뜻이에요. 이를 대입해보면 9이닝이 끝날 때까지 나오는 아웃카운트는 총 27개예요. 여기서 하나가 칠 수 있는 안타는 약 9개 정도 돼요. 근데 야구에는 볼넷이라는 것이 있어요. 볼넷은 타수에 포함되지 않아 타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. 그러므로 볼넷을 주고 또 볼넷을 주고 또 볼넷을 줘요. 그럼 경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. 타격을 가장 못하는 팀도 점수를 내 경기가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. 그러므로 야구는 최악의 스포츠예요.